뒤늦게 밝혀진 선행입니다. 자, 방송인 홍석천 씨 어젯밤 서울 공덕역 인근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.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자, 서울 공덕역 인근 도로에서 떨어진 쓰레기 줍는 저 사람 낯이 익으시죠? 방송인 홍석천 씨. 자, 혼자 쓰레기 줍는 사람 보고 야야야 동승인한테 야 차 좀 세워봐 하더니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서 내려서 저렇게 달려가서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왔다고 합니다. 아 진짜 홍석천 씨 말이 방송국에서 일하다 보면 대강 다 듣잖아요. 풍문을 인간미가 아주 뿜뿜이라고 들었는데 진짜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. 홍석천 인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이 글쓴이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지인이라고 하는데 이 어젯밤 10시쯤에 차를 타고 공덕역 부근을 지나다가 이 쓰레기 몇 포대가 차에서 떨어진 걸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. 이 혼자 쓰레기들을 줍고 있는 이 사람을 보더니 홍석천 씨가 잠시 차 좀 세우고 깜빡이 켜놔라 라고 얘기를 한 뒤에 차에서 내려서 함께 쓰레기를 줍고 돌아왔다고 하는데요. 이 글쓴이는 홍석천 씨와 함께 돕지 못한 게 부끄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전부터 이 홍석천 씨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수레를 끌고 또 꽃 파는 분이 있으면 몇 송이 사는 등 이런 작은 선행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좀 아시죠? 네, 친하죠. 잘합니다. 정말 인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. 진짜. 배려심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하고 기본적으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. 아주 제가 존경하고 아주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